올 한해 부동산은 상승이었습니까? 하락이었습니까? 송파 불편입니까? 아, 아닙니다. 불편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알아오신 거예요? 가장 많이 좀 내려간 아파트 내려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네 아니에요? 아, 성동구예요? 나는 서초나 강남일 줄 알았더니. 이야, 우리 좀 전에 봤어? 많이 떨어졌네. 그 워낙 비싸니까. 사실 저는 이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숫자의 트릭이 들어가 있는데 왜 제가 트릭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대망의 2024년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내년 걸 예측하려면 올해 걸 분석해야 되니까 네. 올 한 해 부동산은 상승이었습니까? 하락이었습니까? 상반기는 상승이었고요. 네. 하반기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 통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네. 하도록 하죠.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1년 한번 네. 총정리 차원에서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지도하고 이제 그래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도가 1년 동안 집값이 올랐냐 내렸냐를 보는데 네. 진할수록 진한 파란색일수록 하락이고요. 웬만한 데 다 떨어졌네. 다 떨어졌습니다. 한 개 송파구만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남아있는데 송파구가 송파 불패입니까? 아, 아닙니다. 불편은 아니고요. 네. 이게 통계잖아요. 1년 통계이기 때문에 1년 통계. 상반기에 송파구가 좀 많이 회복을 했다는 네, 얘기고요. 네.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 2022년 작년에 서울에서 송파구가 또 많이 떨어졌다는 맞아요. 이야기일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송파구가 네. 불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올해 2023년은 송파구가 좀 많이 반등을 했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되는데 네. 저는 이런 지도보다 그래프가 더 눈에 좀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 파란색이 여기 파란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매매, 빨간색이 전세입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떨어진 거 우리가 네. 한눈으로 알 수가 있죠. 네. 왜 더 떨어졌을까요? 매매보다 전세가 안 산 거지. 사지도 않고 네.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하다. 월세로. 전세 대출 금리가 두 배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월세로 그렇죠. 많이 전환이 되면서 전세는 많이 빠졌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놀라긴 했고 집값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수의 집주인들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일단 잘 모르니까 일단 네. 홀딩을 한 거고요. 매수 대기자들은 관망으로 하면서 전세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이제 올해 되죠? 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쭉 회복을 합니다. 네. 전세, 매매, 동반, 회복을 한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쭉 회복하죠? 자, 6월, 7월 정도 되니까 어떤가요?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네. 상승 전환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상반기는 상승. 상승이라는 게 플러스 상승이라기보다는 올라갔다. 네. 이게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되면 이제 플러스 전환이 돼서 이제 상승 전환이 돼서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기울기를 보면 네. 하반기 되니까 왠지 좀 평탄하네요. 예, 예. 상반기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쭉 올라가지 못하고 좀 평탄한 흐름을 보이고 네,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상승 전환 되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올랐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 원 하던 집값이 작년 12월, 올 1월, 7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70% 정도 아니 7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회복을 하죠. 상반기 회복하니까 뭐 7억 5천, 8억. 8억 5천, 뭐 9억까지 왔습니다. 요 정도 왔어요. 자, 이제 매수자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9억에 지금 들어와서 전고점이 10억 원인데 그렇지. 9억에 내가 들어가서 세금 내고 대출 이자 내고 네. 아, 부담스러워. 뭔가 더 올라가야 될 것 네. 같아. 전고점을 뚫고 뭐 11억, 12억 전고점 대비 10%, 20%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뭐 금리 언제 떨어질까? 2024년 내년 금리 하반기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고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경기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어요. 아니야, 좀 기다려봐. 매수자들은 기다려보자는 마음이고요. 집주인들은 이 정도면 한번 팔아볼까?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회수하는데 지금 더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네. 야, 우리 1월, 2월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때 비하면 이게 어디야. 이 정도면 팔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누적이 되고 있고요. 거래는 잘 안 되고 그래프 상승 추이도 이렇게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런 흐름 절대적으로 누가 지고 이기고 뭐 폭락하고 폭등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조금 조정이 됐고 왜?
상반기에 많이 회복을 했으니까 순고르기 좀 들어갔고요. 좀 더 떨어지면 또 집주인들이 호가를 좀 내리겠죠. 네. 그러면 매수 대기자들이 또 들어옵니다. 네. 그럼 또 살짝 반등을 하죠. 2024년은 아마 이렇게 좀 조금 내렸다가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전에도 그랬거든. 전에도 그렇죠. 이런 상태로 좀 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네네. 이걸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 한 달 정도로 해서 네.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알아오신 거예요? 가장 많이 좀 내려간 아파트. 내려간 아파트. 한번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많이 하락한 아파트 한번 뽑아봤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거래된 거, 최근 거래와 최고가 대비 네. 많이 떨어진 아파트. 자, 5위는 일원동의 우성 7차 아파트입니다. 우성 7차 아파트인데요. 우성 7차 아파트, 아파트 자체는 좋습니다. 네. 왜 좋냐면 87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요. 용적률이 157%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네. 잘 나오기 때문에 우성 7차 좀 예의주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이 떨어지면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데 여기가 하락 5위에 나왔으니까 제가 눈이 좀 번쩍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요. 2022년 최고가가 25억 거래가 됐습니다. 4층이 25억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11월에 19억 2천만 원 거래가 됐죠. 많이 떨어졌네. 5억 8천 거래가 됐고요. 우리가 볼 때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5억, 7억 하락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몇 억 하락에 우리가 너무 좀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몇 프로 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퍼센티지를 봐야 되는데 23% 하락으로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1층입니다. 1층. 1층이기 때문에 23%가 나왔고요. 1층이 아니라면 보통 1층이 중간층, 로얄층 대비 한 10%, 15% 정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 말고 다른 아파트들. 지금 11월에는 이거 한 개만 거래가 돼가지고요. 다른 표본이 없는데 한 5월에서 7월 정도에 얼마에 거래됐나라고 보니까 21억 5천에서 22억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23% 하락이라고 막 흥분하지 말고 1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면 한 15%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가장 많이 떨어지면 한 30%까지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네. 기다리느냐,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들어오느냐는 아마 투자자 판단일 것 같고요. 일단 최고점이 아니라 신고가가 아니라 15% 하락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마진을 가지고 간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저는 우성 7차는 좀 체크를 해두셔도 네.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목적으로 본다면 네. 1층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1층도 어쨌든 괜찮습니다. 예. 재건축 목적이면 1층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분양권 받으려고 가는 거니까. 근데 재건축이 빨리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 1층을 샀지만 나중에 재건축 하게 되면 그렇지. 나는 좋은 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전략적으로 1층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5위 봤습니다. 5위. 네. 4위 보죠. 이제 4위는요. 레미아 신반포 팰리스라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자몬 대림 재건축한 아파트. 이거 새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예요. 2016년에 들어온 새 아파트니까 뭐 용적률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한번 보죠. 최고 가격이 34억 2,500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23층이고요. 요게 11월에 최근에 28억 4천만 원. 5억 8천만 원 떨어졌는데 5억 8천 이나 이게 금액대가 워낙 높은 아파트니까 네. 사실 이게 강남이잖아요. 30억, 20억 막 이렇게 부르다 맞아. 보니 실제로 떨어진 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폭락 수준 아니고요. 뭐 강남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은 얼마의 거래가 됐을까 보면은요. 저는 기준을 1차 하락 1차 하락이 언제냐면 작년 12월, 2022년 12월, 올 1월, 2월에 우리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때 가격을 좀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점 대비 1차 하락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왜? 나중에 2차 하락, 더블 딥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 또 30%, 40% 더 떨어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떨어져도 1차 가격 하락 정도 거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가격 하락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2023년 2월에 27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27억. 최근에 28억 4천에 거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 2월보다는 좀 올랐죠. 네. 반등한 가격이고 그러면 1월 1차 하락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신 분들도 괜찮고요. 지금 또
27억에서 1차 하락이고 지금 28억 4천이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7% 하락했으니까 저는 요 정도면 신고가가 아니니까 네.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니야 나는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1차 하락 정도 가격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 정도 가격이라면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3위는. 3위는요? 3위는 유명한 아파트죠. 이제 송파로 가겠습니다. 네. 신천동의 파크리오. 우리 아산병원 예, 옆에 예. 있는 파크리오인데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6,864세대. 여기가 진짜 크네. 진짜 크죠. 네. 여기 시흥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아파트는 얼마가 됐을까요? 최고가가 25억 3천. 우리가 전용 84를 보고 있습니다. 25억 3천, 22층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는 19억 2천만 원 예. 거래가 됩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자, 느낌이 오죠? 야, 우리 좀 전에 봤던 많이 떨어졌네. 강남구, 예. 서초구는 뭐 15%. 20% 네. 수준이라면 송파구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가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송파 불패? 우리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해 많이 회복을 한 거죠. 네.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송파구가 절대 불패는 아닙니다. 그러네. 그러면 또 한번 봐야 되겠죠. 1차 가격 하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가격이 30층이 16억 5천만 원. 네.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어이구, 엄청 많이 떨어졌죠. 네. 네. 그러니까 송파구가 강남구, 서초구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송파구는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0에서 3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 가격 정도 온다면 이게 더블딕 가격입니다. 만에라도 우리가 집값이 더 떨어져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아졌어? 그러고 하면 이 정도 가격,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또는 1차 하락 가격 정도 떨어지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송파 말씀하신, 여기도 새 아파트인 거고. 새 아파트죠. 2008년도 네. 입주했으니까 네. 완전 새 아파트라기보다는 준신축 정도.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자, 2위. 2위는 이제 성동구로 가보겠습니다. 마용선. 아, 성동구예요? 네. 나는 서초나 강남일 줄 알았더니. 성동구 금호동에 벽산 아파트입니다. 벽산 아파트 한번 볼 텐데요. 네. 자, 전용 84인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2022년 1월에 네. 16억 거래가 됐었는데 16억 네. 거래가 되다가 2023년 최근 11월에 네. 놀라지 마십시오. 9억 5천. 응? 그러면 이게 강남도 아닌데요. 6억 5천이면 강남에 30억, 40억 아파트가 6억 5천 떨어지는 거야. 금호동이면 위치 좋은데? 금호동 위치 좋죠. 네. 벽산 아파트 괜찮은데 일단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떨어졌어요. 야.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네. 라고 해서 제가 좀 체크를 했는데 좀 네. 과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니 특수관계인 거래 아니에요? 특수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일단 8월에 11층이 8억 2천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억 5천이 더 떨어진 아파트들도 그러네요. 있고 8억 2천까지 떨어진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더 과거를 한번 가보자고요.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이유는 두 가지죠. 아파트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준선 최고점이 16억이 너무 오버슈팅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나치게. 그래서 과거를 돌아가 보니까 2022년 1월에 14층에 16억 거래가 됐는데요. 네. 한 개가 딱 16억 한 개가 나왔습니다. 한 개. 그러니까 좀 튄 거래가 하나 나왔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준을 최고 16억이 여러 개가 거래가 됐다면 우리가 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개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인정하기는 그러네.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 얼마였을까 보니까 2021년 10월에 14억 정도에 네. 주로 많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14억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폭락 수준의 하락은 아니다. 16억이 좀 많이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제가 기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서서 제가 30% 떨어졌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1차 하락 작년 12월 올 1월 가격 한번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가격은 2019년 19년 4분기 가격 10월, 11월, 12월 가격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2020년, 2021년에 좀 많이 오버슈팅 되고 버블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얼마 됐느냐, 금호아파트 벽산 한번 보니까, 금호동 벽산 8억 후반대 정도, 8억 9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억 2천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이 되고 실수요자라면요, 요 정도 거래된 가격 있잖아요. 9억 5천, 9억.
이 정도 거래되었다면 저는 충분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건 네? 언제 쪽 지은 아파트죠? 2001년에 지었습니다. 2001년에 지었고요. 1707세대 아파트고요. 용적률이 219%니까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재건축 진행하게 되면 사업성이 좀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좀 실거주 목적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위입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한 달 저희가 기준으로 정했고요. 네. 그리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죠. 네. 원밸리. 아, 원밸리가 그래요? 네, 그건 워낙 비싸니까. 워낙 비싸기도 네. 하고요.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신반포 3차 경남 네. 아파트 재건축했는데 2,990세대고요. 따끈따끈하게 올 8월에 맞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인데 네. 자, 요 내용만 보면 7억 4천이 떨어졌거든요. 네. 아니, 원밸리 강남에서 지금 제일 네. 좋은 가장 인정받는 아파트가 갑자기 왜 7억 4천? 이상하잖아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숫자의 트릭이 들어가 있는데 왜 제가 트릭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올해 7월에 거래가 됐는데 45억 9천만 원. 네. 그러면 진짜 45억 9천이 거래가 됐던 시점에 다른 아파트들은 얼마가 거래가 됐을까? 제가 네. 보니까요. 층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8억 7천에 거래된 아파트도 있고요. 아, 그래요? 왜? 입주할 때니까 입주권에 막 여러 가지 혼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수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급한 사람이 팔 수도 있는데 45억 9천 최고가 거래된 아파트도 있고 네. 28억 9천에 거래된 아파트도 있고요. 37억 9천짜리도 있고 39억, 38억.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7월 거래된 가격도 편차가 굉장히 네. 많은데 우리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버린 거고요. 최근 11월은 뭐 거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표본을 잡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7월, 8월에는 얼마 거래가 됐을까? 9월에 얼마 거래가 됐을까? 한번 보니까요. 9월에도 편차가 18층이 39억 4천, 30층이 43억, 7층이 37억 5천. 편차가 커요.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 편차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하다 보니까 7억 5천이 됐는데 이게 또 뒤섞어버리게 되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에. 그래서 원밸리는 그런 물건마다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7억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동의 층에 따라서 여러 분포가 있다. 길가동에 소음이 있는 동의 아파트는 조금 가격이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는 거래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호가가 뭐 60억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차가 많으니까 원밸리는 새 아파트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미 위주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떨어졌어? 이러고 그냥 한번 딱 본다면 많이 떨어졌어. 덤벼보자. 이게 아니고 네, 이게 속내를 또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원밸리처럼 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거래가 낸 내역이 있다면 네. 여러 개를 비교를 해야 되고요. 떨어졌다면 1차 하락 2022년 작년 12월 올 1월 가격 한번 보시고요. 고점 대비 30% 떨어진 기준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것도 부족하다면 2019년 4분기에 거래된 네. 가격을 보시고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아, 요 정도면 괜찮아 라고 네. 한다면 한번 움직여보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부동산 오늘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 내렸는지 왜 올랐는지까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더 해주실 얘기는 없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아니 그동안 7, 8년 올랐는데 이제 1년 조정되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요. 그냥 터널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 터널이 이제 중간 정도 왔을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남았을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안테나 올리고 세코TV 보면서 네. 열심히 분석하다 보면 충분히 네. 이 터널 지나가고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네. 우리 함께 나가면 반드시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